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기 뭐라 그래?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 애기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마음이 딱하다. 어? 마음이 딱하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험난했대. 고난의 연속이었어. 왜 나한테는 왜 쉬운 게 하나도 없을까? 내가 내 부모가 있었어도 내 부모 밑에서 자랄 수가 없는 사람이라 거기 누구야? 할머니든 누구든 그런 분한테 잘하셨어? 할머니, 그러니까 되게 집을 조금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큰엄마 때뭐 고모네 좀 왔다 갔다 하면 지내가지고. 그러니까 내 부모님 밑에서 자랄 수 없는 자손이래. 그래서 나는 자꾸 그 위에 분들, 내 부모 말고 그 위에 분들이 나를 조금 보살펴 놓으라 라고 하지만 그 보살핌도 나한테는 편한 보살핌이 절대 아니었대.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사셨나 봐.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내가 마음을 둘 데가 없었대. 나 이래서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저좀 안아주세요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내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밖으로 눈이 돌기 시작을 했어. 자꾸자꾸. 그러다 보니 자꾸 정차다 산만리. 정차다 산만리 했다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본의 아니게 엄마라는 단어를 떡 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대. 순간에. 왜? 나한테는 지금 여기 내가 뭐라고 불러요? 동생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아, 어, 여기 네. 앞에 있는 동생분은 내 남편 자가 지금 비었노라.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린 아이를 안고 있지만 우리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 단둘이밖에 없노라라고 하면서 마음이 순간에 너무 찡해.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이 외로운 싸움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 아닌 버림을 받으셨다 그래. 나한테. 내가 그나마도 조금은 믿었대. 한편으로는 너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너는 선택하기도 전에 넌 나를 떠났노라.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스스로 미혼모가 될 줄을 몰랐어, 솔직히. 그냥 아이 낳고 힘들지만 크게 잘 살진 않지만 내한 가정 이루면서 내가 못 누려봤던 거, 내가 못 받았던 사랑 그거 내 남편한테 내 자손한테 주면서 살려고 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남들은 쉬운데 왜 나한테는 그게 어렵네.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고 하고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동생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건 용기 내라, 힘내라. 본인이 지금 겪었던 인생은 험난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우리 아이가 복이 될 거야. 그래도 우리 아이 안고서 혼자 피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 낳고 낳았을 때는 나도 책임감이 또 생기면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는 큰 사람이 돼주고 큰 힘이 돼줘야지라는 그런 마음 먹고 여기까지 오셨잖아. 외로워도 참고 우리 아이 보고.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 네, 확실히 힘들어도. 혼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그 전에 이 낳기 전 삶에는 저를 많이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내 힘들. 목숨조차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얘가 생기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당연하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운동이 되어주더라고요. 나는 이 본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나는 사실 미혼모는 아니야. 이혼녀지. 혼자 애기 키우는 그냥 애기 엄마지. 근데 나도 우리 애기 요만할 때 혼자 돼서 진짜 요만한 애기 혼자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나 역시도 내가 죽고 싶었던 적도 너무 많고 내가 내 부모 밑에서 난 자랐지만 본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 너무 이내 가정 환경이 너무 싫은 거야.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고 막 사랑을 주는 것도 없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나도 우리 애기를 안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죽고 싶었지만 진짜 그 아이 하나 보고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떡하지? 내가 똑바로 안 살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진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이 길 오면서 내 아이가 내 옆에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 나는 만약에 아이 없이 무당길을 왔었으면 난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마저도 포기했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당당한 엄마 되고 싶고 욕먹기 싫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거든. 그래서 나도 우리 동생한테 그 마음만 가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분명히 보더라고. 우리 아이한테 괜한 선택을 이렇게 아이 그러니까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미안함도 사실 있어. 본인이. 그치? 왜 밖에 이렇게 주말에 데리고 나가고 그냥 평일에도 데리고 나가면 가족끼리 있는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부러웠어. 왜? 나는 항상 내 아이랑 둘이었거든. 어딜 가나. 그래서 그거를 혼자 극복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 일부러 밖에 나다니고 막 이랬거든. 근데 절대 기죽지 마요. 응? 그게 잘 안 돼. 응.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단어를 알기 시작하고 응. 아빠 아빠 할 때마다 응. 아 내가 얘한테 무슨 죄를 지었지. 근데 이게 어떻게 죄야? 본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당연히 알았지만 당연히 생명을 선택한 건 너무 잘한 일이고요. 우리 아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분명히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었어. 왜? 이제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잖아. 그럼 더 티가 나. 아 맞아요. 진짜 그게 너무 걱정돼요. 무슨 행사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다못해 숙제 있잖아. 뭐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면 네. 또 막 부모한테 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 그럼 분명히 아빠 없는 아이라는 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기가 죽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놓고 얘기했어. 어? 아이한테. 너가 아빠가 아예 없는 게 아니다. 단지 아빠랑 같이 살 수가 없고 아빠가 그냥 연락을 못할 뿐이지 네가 그러니까 아빠 없이 네가 어떻게 태어났냐 라고 나는 당당히 얘기를 해줘서 이제는 아이가 커서 이해를 해. 우리 아이가 이제 5학년이거든? 이해를 해. 근데 어릴 때 잠깐의 방황은 왔어. 초등학교 딱 또 올라갔을 때. 하지만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그냥 겪어야 될 한 번의 과정은 분명히 겪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파하고 본인이 주눅 들어있고 자꾸 안으로 숨잖아? 그럼 우리 아이가 똑같이 그 감정을 세 배로 더 많이 느껴. 그러니까 엄마가 당당해야 우리 애기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 죄 지은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죄야. 생명을 선택을 하고 열심히 내가 나름 나의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건데 세상이 험난하지만 또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세상도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넉놓지 마. 본인 지금 요새 넉놓고 살아. 응? 그냥 마지못해서 지금 애기 밥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기 산책시켜야 되니까 같이 또 데리고 나가서 공원 가서 산책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아직 산후할증이 좀 심하게 있어가지고 그걸 아직 견뎌내지를 못해. 왜 누가 나를 좀 옆에서 도와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잘했어 이런 분들이 한둘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산후울증이 조금 덜했을 건데 그런 게 없다가 나 혼자서 이걸 극복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거든. 근데 멀리 살아서 너무 안타깝다. 어? 가까이 살면 우리 집에도 좀 놀러 오라고 하고 나랑 좀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 다 낙세 부렸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그래. 엄마는 위대하고 엄마는 강해. 난 그 말을 믿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면 뭔들 못해. 진짜. 어? 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것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엄마니까 하게 되더라. 어? 난 진짜 우리 애기 때문에 뭐 남이 똥물 먹으면은 뭐라도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난 똥물에도 먹을 판이었어.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혼자 이겨내서 당연히 극복하기엔 너무 힘든 마음의 병인 건 알아. 근데 자꾸 숨지 마세요. 나를 포기를 하지 마. 내가 살아야 내 아이도 사는 거야. 근데 본인은 우리 아이 살리려고 나를 자꾸 포기하듯이 보여.
이제 어. 그렇게 아이만 살리고 나를 포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본인이 죽어있으면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느껴. 지금은 애기니까 모르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못 느끼고 그냥 세상 해맑아. 근데 있잖아요. 내가 제일 정신 빡딱 차렸을 때가 뭔 말인 줄 알아? 뭔 말이었는지 알아? 우리 애기가 5살 때 애기를 재워놓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고 있었어, 방에서. 그러면서 내가 술을 못 먹어. 근데 너무 미치겠는 거야. 애기 재우고 소주를 하나 깠어. 딱 한 잔 먹고 있는 찰나에 우리 애기가 깬 거야. 뒤에 조용히 와서 뒤에서 나를 안아주면서 엄마 뭐라는 줄 알아? 엄마 울지 마. 엄마 내가 미안해. 이러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바로 싱크대 갖고 소주 다 부어버리고 내가 애기 끌어안고 막 울었어. 지가 뭐가 미안해. 우리 애기도 엄마 마음 알아줄 날 분명히 있어. 응? 그러니까 힘내. 우리 힘내자. 내가 안 해봤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습게 들릴지도 몰라. 해보지도 않고 키워보지도 않고 내 마음 어떻게 알아요? 라고 본인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경험을 해봤잖아. 나도 애기 낳았을 때 식구들이 전체 다 반기지 않았어요. 왜?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댁에서는 오지도 않더라. 애기 낳는데. 그거랑 뭐가 달라? 응?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힘내자. 응? 잘 살 수 있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저희 엄마랑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좀 건강이 많다 보니까 이제 또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또 살아 내가 지금 당장 다른 아이도 조금 의지하고 있던 이 엄마가 이제 계속 몸에 칼을 자꾸 대는 시기가 자꾸 오더라고요. 우리 엄마 몇 살이셔요? 저희 엄마 지금 49이요. 49? 네. 올해까지만 조금 고비 넘기시면 그래도 우리 엄마 괜찮아. 뭐 막 최악의 상황에 저러다가 빨리 돌아가시면 어떡하시지, 저러다가 아예 누워계시면 어떡하시지 막 이러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으실 거야. 근데 엄마가 막 전부로 가면 엄마가 자꾸 단명이라고 들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런 말에 꽂히지 마시라고 하세요. 지금 49에 9수 엄마가 그거 액땜 아닌 액땜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엄마한테 자꾸 용기 줘. 엄마 이 시기 지나면 엄마 액땜만 할 거 다 하면 괜찮을 거니까 어? 우리 힘내자, 다 같이 힘내자 이렇게 자꾸 말하시고 본인도 자꾸 내 스스로 다독이고 그래. 최대한 내가 봤을 적에는 엄마 그렇게 심하게 단명사주 아니야. 저도 계속 이야기해. 엄마 샛별이도 있는데 애기도 있는데 그치?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꾸 엄마도 몸이 아프고 관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고생해서 그래. 그건 알아요. 고생해서 너무 젊은 시절부터 고생해서 그런 거야. 너무 잘 아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아무리 모짓말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아프고 엄마도 나약해지는 거야 이제. 자꾸 힘이 없고 그리고 내 딸한테 큰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한 면도 너무 크고 해서 마음이 너무 나약해져 있는데 그것도. 내가 장담할게.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시거나 뭐 더 심해져갖고 막 누워 몇 년 동안 누워 계시거나 그러지 않으셔요. 골고루 100년으로 그냥 조금 더 계실 거야. 저도 그러니까 전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제 건강.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있잖아. 네. 그러면 나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안 되지. 네, 마음도 안 되고 자꾸 처져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정말, 네, 너무 무기력하고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러니까 하루에 수백 번 말 그대로 진짜 녹을 놓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야지. 아 배고픈 이제 밥 줘야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나도 그 시절 겪었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네네. 나도 안 좋게 남편이랑 막 좀 이렇게 힘들고 이혼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애기 두 돌 되기 전에 내가 조만할 때부터 혼자 키웠거든? 근데 나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 근데 본인 살리려고 우리 애기 온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나 죽지 말라고 우리 애기 보내주려고 내 남편 만났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 나도 나 놓고 산 적이 너무 많아. 뭐내나 아프고 막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 근데 이게 진짜 한끗 차이더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 그래도 지금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네, 되게 그치? 좋아 보이세요. 그치? 나도 우리 애기 혼자 10년 키웠어. 본인도 나보다 더잘살수 있어. 응? 본인은 필히 나랑 연락하고 지내자. 어? 그냥 언니라고 생각하고 필히 연락하고 지내요. 나는 지금 본인 마음, 무슨 마음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고, 어? 의지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 혼자 극복하기 좀 솔직히 힘들어. 많이 많이 벅차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정신적으로나 건강했으면 그래도 버틸 그게 있었는데 몸은 몸대로 계속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엄마한테 말을 해도 네가 약해서 그래. 너가 여려서 그래. 네, 막 그런 말도 듣고. 너 자꾸 애기 막 키울 자격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엄마가 누가? 되게, 저희 엄마가 되게 세게 아,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 네. 이게 뭐가 힘들다고. 네 그렇게 정신과 약 먹을 정도로 힘든 거 아니라고. 나도 너처럼 네 키웠어.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딱이 한마디인데 계속 그런 말만 듣니까 저를 자꾸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지 마. 너내 진짜 애기 혼자 용기 내서 잘 키우고 있는 거야. 어?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선택이 더 올바른 거야, 지금? 막말로.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진짜 넋 놓고 있다라고 해서 애기 데리고 나가지를 않니? 애기를 밥을 안 먹이고 혼자 집에서 슈퍼먹고 있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뭐가?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아. 본인이 선택을 해놓고 애기 낳아놓고 힘들다고 애기 재워놓고 슬퍼먹고 애기 데리고 나가지도 않고 애기는 집구석에서 막 더럽게 키우고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런 분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쇠약하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지. 너안 그래. 너 애기한테 것만큼은 세상 깔끔하게 해. 너 부지런해. 네 마음만 처진 것뿐이야. 너 용기 내주려고 네가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애기 키우잖아? 진짜 24시간이 모자라. 맞아요. 알잖아. 이거 해놓으면 저기 가야 되고 저거 해놓으면 이거 해야 돼. 근데 너 그거 하나 소홀히 안 해. 그치?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우리 애기 누구보다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어? 너 대단한 되게 위대한 엄마 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그래서 진짜 그랬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럴 거야. 그러고 나서 애기 어느 정도 키우고 애기 조금 이제 맡길 수 있는 시간 되고 하면 너도 또 사회생활 같이 하면서 어? 그렇게 갈수 있어. 애기랑 친구처럼 같이 크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도 어렸고 우리 애기도 어렸고 난 내가 커서 애기를 키운 게 아니라 난 같이 컸어라고 얘기를 해. 난 우리 애기한테도 아직도 그래. 그래서 난 애기한테 내가 오히려 더 장난칠 때도 있고 더 애기처럼 굴 때도 있어. 우리 아들 이름 부르면서 어? 엄마야 엄마 안아줘. 엄마 오늘 힘들었어. 막 이러면 아유 엄마 애기 같아. 막 이래. 근데 나도 그러면서 위안을 받고 걔도 나로 인해서 또 위안을 받더라고. 나처럼 할수 있어. 그러니까 용기만 잃지 말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뭐가 어 진짜 왜 이러나 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나 봐 자책만 하지 말자. 자책하면 끝도 없어. 진짜 나도 해봤어. 나 너미 먹고 있는 정신과 약그 중에 수면제 계속 먹어가지고 한병 이만큼 갖고 있어서 맨날 언제 죽을까? 이거 먹으면 죽을까? 아니면 7층에서 떨어지면 죽을까? 나 이런 생각한 적도 많아. 근데 그럴 때마다 걸리는 게 우리 애기였어. 맞아요. 진짜 애기 까닭 근데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도 아이한테 미안해지더라. 내가, 아, 우리 아이는
내가 이러면 우리 아이는 불행한 아이가 되는데 왜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엄마를 옆에 둬야 되지? 우리 아이가 뭔 죄인데? 이런 생각까지 막바지까지 하잖아? 그럼 전신이 번쩍 들어. 그럼 열심히 살게 돼. 이것도 나아지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 아 자책하지 마. 나 왜 이런 생각해?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면서 좋아질 수 있어. 잘할 거야. 나는 잘할 거야. 지금 이름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 스스로 땡땡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큰일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대.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 그러니까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예뻐. 이렇게 칭찬해줘 자꾸. 나 진짜 나 그거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 저 주위에서 그런 거 좀 하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어색해. 처음엔 웃기고 어이가 없고 근데 그냥 내 스스로한테 애기 재워놓고 나를 다독였어. 어? 선미야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내 이름 부르면서 야 내 친구 만약에 누가 됐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했대. 넌 잘하고 넌 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그리고 아이 아빠도 포기해서 나 몰라라 하고 지내고 있는데 너는 책임지고 잘 살고 있잖아. 어?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거지. 이러면서 나 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게 나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 왜? 그 사람을 원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근데 원망만이 답이 아니더라. 그냥 그 사람을 대놓고 나를 빗대서 나를 칭찬했어. 걔는 포기하고 갔잖아. 연락도 안 하잖아. 지 인생 살겠다고 신경 끄고 살잖아. 난 아니잖아. 이렇게. 그게 맞는 말 아니니?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딨어? 약간 저도 지금 애기 아빠를 되게 원망... 나 엄청 원망했어. 원망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하지. 정말 지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야. 같이 살기를 해놓기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가 회피해버리고 갑자기 애기 지우자 그러고 모든 게 사고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끝까지 믿었어요. 진짜 기다린 거지. 네. 나도 기다렸어. 근데 안 되더라. 사랑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그 욕구가 저는 지금도 강한 것 같아. 나도 자꾸 애기한테도 항상 엄마 안아줘 이러면 안아주고 근데 그거에도 만족을 못하고 자꾸 마음이 허하다고 해야 되나? 안 채워야지. 내가 하나 말해줄까? 나는 우리 애기랑 분리불안증이 내가 있었어. 저도 지금 애기가 만약에 뭐 누군가가 야 애기 봐줄 테니까 너 오늘 편하게 쉬어 그럼 나는 눈이 돌아가고 싫어! 안 돼요. 내가 데리고 잘 거예요. 난 이랬어. 내가 애기한테 분리불안증이 있었어. 왜? 나는 얘밖에 없고 얘로 인해서 살고 있는데 얘가 한시라도 나한테 떨어지면은 내가 돌아버리겠는 거야. 나도 그 과정도 다 겪었어.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제발 힘만 내. 힘만 내줘. 세상이 배신하진 않더라. 인간이 나를 배신해도 세상은 나를 배신 않더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주어지더라. 알았지? 힘내자. 연락 꼭 해. 어?